코스트코를 걸어다니는 남자, 오늘도 코스트코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니구나, 걷고 있구나. 오랜만이죠? 오늘 코스트코에 딸들과 왔습니다. 마트에 딸들과 오면 남들이 보기엔 참 보기 좋고 행복한 부녀지간으로 보일 수 있지만 저는 왠지 마음이 늘 불안합니다. 뭐야? 나 처음 봐. 뻥치지 마. 진짜. 이 녀석들은 어디로 튈지 모르거든요. 오토바이 타시게요? 99만 원짜리 버버리를 서로 입어보면서 두 개뿐이 안 남았다면서. 이거 두 개밖에 안 남은 거 봐봐요. 이건 사야 한다면서. 사실 돈이 없어서는 아니고요. 버버리라고는 하는데 디자인적으로 고급져 보이지 않았고 우리 집 애들 얼굴에도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나중에 명품관에 가서 제대로 된 코트를 사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물론 뭐 지켜질지는 모르겠습니다. 다행인 것은요, 우리 집 애들이 기억력이 그리 좋지 않거든요. 지금쯤 아마 다 까먹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옷 사러 오셨어요 여기? 버버리까지는 어찌 방어가 됐는데 99,000원짜리 캐시미어 스웨터는 방어가 안 되더라고요. 영상 출연료다 생각하고 눈 감아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한 녀석이 또 있었네요. 야매주부. 골프용품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뭘 알아요 설명. 야매주 구독자분들 중에도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대한민국 골프 인구가 천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성별로 따져보면 남성이 65.2%, 여성이 30.4%가 골프를 즐긴다고 합니다. 성인 인구 10명 중 3명 이상이 골프를 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코스트코에도 골프용품이 늘 빠지지 않고 들어와 있습니다. 골프를 치는 분들의 성향을 보면 나름 귀족 스포츠라고 생각이 돼서 코스트코에서 파는 골프용품 따위는 좀 저평가하게 되지 않습니까? 특히 골프클럽의 경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가벼운 골프장갑이나 골프화 정도는 코스트코가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특히 커클랜드 골프공은 이미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적인 골프장비 리뷰 회사 마이골프스파이는 시장 1위인 타이틀리스트 프로 V1 공과 견주어서 전혀 손색이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커클랜드 웨지 스파이샷 세 종류가 나와 있는데요. 아직 어브로치 샷을 준비하지 못하셨다면 특히 초보자분들께 권해드려도 나쁘지 않은 선택지 같습니다. 세 세트가 199,900원인데 이건 너무 싸서 의심이 좀 가죠? 이거 샀다가 너무 안 맞아서 나중에 망치로 써야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국제적인 상품평은 매우 좋은 편입니다. 골프 이야기 좀 더 하고 가겠습니다. 라운딩 하러 가시는 분들 또 가방이 필요하시죠? 이게 귀족 스포츠다 보니 아무 가방이나 들고 다니면 가오가 안 선단 말이죠. 그렇다고 백화점 가서 브랜드 좀 있다 해서 가방 가격을 물어보면 30만원을 훌쩍 넘습니다. 코스트코에 나와있는 보스턴 백 모양이 나쁘지 않습니다. 저도 지금 요거를 째려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그리고 구력이 좀 되신 분들 골프백이 날긋날긋하시죠? 요거 어떠세요? 이렇게 어깨에 멜 수 있어서 좀 멀리 걸어도 아이고 죽겠다 신음소리가 덜 나지 않을까요? 근데 약간 이런 느낌이네. 올가을 라운딩 한번 가셔야죠. 그냥 용품은 코스트코에서 저렴하게 구매하시고 간지나게 때리고 오시죠. 야매주부. 넘어가세요. 여보세요. 아, 육개장 누가 싫어요? 이번엔 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삼겹살이 저번에는 없었다가 이번에 또 다시 들어왔네요. 저번에 살려고 했는데 안 들어와 있길래. 지난번에 강추 드렸던 쌀이었죠. 오늘은 추천 상품을 바꿔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대한민국이 자랑할 만한 품종들이 정말 많아졌거든요. 바로 옆에 백진주 쌀. 보통 아키아바레보다 더 하얀 쌀인데요.
백진주처럼 하얗다고 해서 백진주 쌀입니다. 하얀 쌀밥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을 드릴 거고요. 쌀을 미리 불리지 않고 밥을 지어도 찰기가 있고 부드럽습니다. 특도 아니고 상급인데 특인 상광쌀보다 비쌉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번에 새롭게 커스코에 들어온 오야수 신동진 쌀입니다. 보통 쌀보다 쌀알이 1.5배가 큰 주로 전라북도에서 생산이 많이 된다고 하는 쌀인데요. 대한민국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상위 품종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 쌀은 먹어보지 못했는데요. 이번 기회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들어왔네. 눈에 띈다. 집에서 데일리로 먹기 좋은 와인 하나 소개합니다. 성시경 유튜브에 먹을 텐데라는 방송이 있어. 근데 거기에 배우 하정우가 초대돼서 이제 술 얘기를 했는데 하정우가 좋아하는 와인이 여기에서 파는데 15,000원이래. 그 코스트코에서 15,000원짜리 화이트 와인 있어. 예, 말보로 예, 뉴질랜드 예, 화이트 와인. 가격이 올랐어. 11,390원. 배우 하정우님이 이거를 100개씩 사가지고 먹는다고 했거든. 그냥 100병씩 사다가 쟁여놓고. 뉴질랜드산이고요. 말보로 쇼비뇽 블랑. 배우 하정우님이 사랑하는 와인입니다. 가격은 11,390원. 여러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매주 새로운 제품을 심층 리뷰하여 폭넓은 정보를 제공하는 금주의 리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양배추 발효 효소입니다. 바디마인 양배추 발효 효소 효소화 제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저희 야매주부에서만 벌써 네 번째 소개를 드렸고 흡수 잘 되도록 아직 작게 만들어진 거라서 이 위와 장이 나쁜 사람한테는 정말 국내 유일하다고 그러는데 네. 아트초코? 아트초크. 아트초크. 네. 지중해 신비, 유럽의 불로초라고 불리우는 슈퍼푸드 아티초크. 아티초크는 장건강, 간건강뿐만 아니라 면역력 증강, 콜레스테롤까지 케어하는 최고의 원료입니다. 양배추 효소뿐만 아니라 귀한 아티초크가 들어있는 바디마인 효소는 이미 홈쇼핑에서도 검증이 끝난 제품입니다. 바디마인 효소 제품이 지금 CJ홈쇼핑 그리고 NS홈쇼핑에서 연속적으로 전체 매진으로 되어 있고요. 국내산 양배추만으로 사용하여 농축하고 발효한 리얼 양배추 효소 제품이고요. 양배추 발효 효소는 보통 우리가 효소를 할 적에는 설탕을 많이 넣어가지고 거기서 미생물이 생겨가지고 효소화를 하는데 이 양배추 효소는 된장에 있는 생 바질러스균을 가지고 만들었다고 그래요. 자랑할 내용이 또 있습니다. 용암 해수를 사용하여 천연 미네랄을 극대화시켜 특허를 받아낸 KJ바이오가 독자 개발한 최초이자 최고의 양배추 효소라고 생각하여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무슨 맛이 나요? 여기는 약간 사과, 파인애플 같은 그런 상큼한 맛이 나요. 살짝 달짝지근하면서 근데 여기에는 설탕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양배추 발효효소 효소화 제품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한쪽엔 그냥 정수된 물을 넣고 한쪽엔 양배추 발효효소 한 팩을 넣습니다. 가급적 잘 분해되는 카스테라를 넣고 4시간을 경과시킵니다. 물만 넣은 쪽은 전혀 분해가 되고 있지 않죠? 하지만 바디마인 양배추 발효효소 효소화 제품은 그대로 분해되어 배출되었습니다. 우리는 옛날부터 세 끼를 먹어야 건강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두 끼밖에 먹는 거죠. 소화가 안 돼. 맞아. 그래서 내가 이걸 어느 날 이렇게 먹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어머 이거 진짜 너무 좋다. 소화제 약을 먹는 게 아니고 맞아. 효소를 먹는 거기 때문에 내가 먹은 음식들이 잘 분해돼서 아 요것이 위장에도 좋겠지만은 화장실도 아주 행복하게 짧게 갔다 올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누구나 그렇겠지만 저는 젊었을 때 쇠도 녹일 만큼 소화력이 좋았었거든요. 근데 나이가 한 살, 두 살 먹으면서 이젠 쌀죽을 먹어도 소화가 더디되더라고요. 배변 활동도 원활하지 않아서 화장실에 앉아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집니다. 먹고 싶은 음식은 아직도 지천으로 깔려있는데 소화를 걱정해야 하는 나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법은 다 알고 계시죠? 잘 섭취하고 잘 배출하고 숙면하는 것. 전문 용어로 바꾸면 잘 먹고 잘 싸고 뒤진 듯이 자는 것,
전문 용어로 하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시죠? 오늘 심층 리뷰해드린 바디마인의 리얼 양배추 발효효소 어디서 구매하냐고요? 이제 어디서 구매하시는지는 잘 아시잖아요? 더보기란에 가시면 야매주부 구독자를 위한 구매 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가격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야매주부 구독자를 위해서 온라인 최저가로 판매하고 있고요.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다양한 제품 구성이 있는데 바디마인의 또 다른 히트 상품 산양유 단백질까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이번 기회 놓치시면 후회할걸요? 마지막으로 쿠키 영상 하나 보고 가시죠. 여기는 일산에 있는 프랑스 가정식 음식을 하는 작은 식당인데요. 혹시 프랑스식 정통 요리를 경험해 보고 싶다면 이곳을 추천드립니다. 며칠 전 우리의 지인이자 스페인 올리브오일 사업자 기단 라이프의 임지연 씨 부부가 저희를 초대해 주셨는데요. 프랑스에서도 먹어보지 못한 고급진 프랑스 식사를 경험하고 여러분들께도 프랑스 식당을 추천드립니다. 찍어봐요, 계속. 이 안에서 짜잔, 이런 고기가 나옵니다. 네. 스페인에 온 것 같은데? 스페인 파리라니까. 아? 파리. 아, 파리야? 어. 죄송해요. 거기가 거기 아니에요. 아, 네. 이걸 뭐라고 읽어야 하냐면요. 르뿔라랍니다. 르뿔라. 지역은 일산입니다.